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이제 시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는데 마음이 항상 무거웠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다른 주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중요했었던 부분은 미 연준에서 나온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죠. 3월 달에 이제 대규모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조금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도감으로 연결되면서 지수의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 관련된 리스크들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낙관하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저점은 찍었다. 이 정도로 보셔야겠죠. 여전히 전략은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적으로 관련해서 두 가지 체크해볼 포인트를 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대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지표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중국의 이제 거래대금 추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대심리의 이동 두 가지를 좀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실 분들은 중국의 이제 증시 일간 거래대금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지수가 해외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도 컸기 때문인데 최근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그동안 올라간 것이 없었고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위축됐었던 증시가 살아나려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바로 거래 대금을 통해서죠. 자,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평균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확 줄었어요. 그죠? 올해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다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의 증가예요. 지금의 높은 거래대금 추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보인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또 개선되면서 상승할 수 있겠죠. 어떤 종목군들이 있죠? 리오프닝 대표 관련 주인, 뭐 화장품, 뭐 카지노,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또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중국 증시의 거래대금 회복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낮은 게 좋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25BP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럼 뭘로 연결될까요?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지수에는 어때요? 네, 긍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좀 더 회복되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꺾이게 되면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해외 지수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